번째 퀴즈에 대한 솔루션이 이 부분입니다.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. 네 번째 퀴즈가 어떤 거였나요?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문장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. 던져주는 거예요. 근데 그 문장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판단되는 문장입니다. 그죠?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거나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저에게 여러분들이 줘야 돼요. 주면은 참인 경우 저는 여러분에게 A 또는 B 둘 중에 상 하나를 주게 될 것이고 거짓인 경우 상은 C. C를 제공하게 될 거예요. 그렇죠?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A를 받고 싶단 말이에요. 지금 나한테.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A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면 돼요. 물론 그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을 판명할 수 있는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. 그렇죠? 어떤 문장을 여러분이 나한테 던져주게 되면은 그 문장이 참 또는 거짓으로 판명됐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상 A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장이 되겠는지 그걸 생각해보라는 것이 네 번째 퀴즈였죠. 그에 대한 솔루션입니다. 같이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 한국어로 표현을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A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할 말은 이 말을 하면 되죠. 나는 B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.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?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?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. 그러면 내가 만약 여러분에게 상 C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? 그러면 이 문장은 참이 되죠. 이 문장은 참이 되잖아요. 그죠? 참이 됐는데 참이 된 상황에서 어쨌거나 왜냐하면 B를 받지 않았으니까 참이 되죠. 그죠? 그런데 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? 그럴 때는 C를 주면 안 되죠. 그죠? 왜냐면 C는 Bob applies잖아요. 참인 문장에 대해서 Bob applies를 준 셈이 되잖아요. C를 주게 되면. 그죠? 그거는 있을 수 없죠.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그죠?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B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? B를 주면은 그러면 이 문장은 참이 되죠. 아니 거짓이 되죠. B를 주게 되면. 그죠? 이 문장은 거짓이 되잖아요. 거짓인데 B를 주는 거는 불가능하죠. 그죠? 거짓된 문장에 대해서 B를 준 셈이 되잖아요. 근데 A나 B는 참인 문장, 참으로 판명되는 문장에 대해서만 줄 수가 있죠. 따라서 B를 줄 수도 없습니다.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되죠? 여러분에게 A를 줄 수밖에 없죠. 그죠? A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이 문장이 참이 되고 참인 문장에서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되는데 B를 주지 않고 그리고 따라서 참인 문장에 대해서 A나 B 둘 중에 하나를 줄 수 있는 건 뭐예요? A밖에 남아있지 않죠. 그죠? 물론 다른 문장도 가능합니다.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이 문장을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?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죠? 나는 A 또는 C를 받을 것입니다.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럴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A밖에 없어. 이번 솔루션들은 비교적 단순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런 단순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도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마찬가지로 다이아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. SV, C와 A 그리고 품사인 CL이나 MP ADV, ADJ와 같은 품사를 나타내는 기호와 문장의 요소를 나타내는 SVCA를 이용해서 이러한 구조로서 각각의 문장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.